우측에 첫 번째 판넬입니다. 자, 22mm예요. 22mm를 가지고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. 한 바퀴 반 정도 해서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이렇게 딱 붙이세요. 자 피커는 롱 아이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시간이 짧아요.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가 않겠죠. 와인딩 하는 시간이. 자. 자, 요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, 자,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이에요. 덮어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려주기. 자, 잡으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, 자, 두 바퀴. 다시 한번 22mm입니다. 자, 두 바퀴. 또 이렇게 한번 다려주세요. 네. 이렇게 해서 강한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탄력 있는 컬을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열 면적을 이용해서 수분이 건조되면 내 앞으로 살짝 났다가 이렇게 빼주세요. 자,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. 네.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은 25mm예요. 25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여기서 기다려 주시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그만아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. 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. 자 다려주시고 너무 편해요. 너무 편해. 저 25mm 갖고 싶었거든요. 근데 25mm가 드디어 나왔습니다. 자 원자님들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. 네. 자 25mm가 덮개 아이롱이 있기 때문에 컬이 너무 탄력있게 잘 나와요. 자, 이렇게 해서 싹 가서 옆으로 빼겠습니다.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좌측입니다. 좌측도 22mm로 첫 번째 판넬. 네. 자,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자,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과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셨다가 자,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? 그냥 스르르 올라오죠? 네. 이렇게 해서 자, 어머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셔서 다려주시고 자 두 바퀴 돌려볼까요? 자 지금부터는 수분이 빨리 건조되는 게 머리에 손상도 없고 컬도 탄력 있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놓고 빼주시는 거예요. 너무 쉽죠? 예,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. 네, 피카의 25mm. 예, 좌측입니다. 좌측에 두 번째 판넬도 제가 25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저 25mm 꼭 갖고 싶었는데 만들어 주셨어요, 회사에서. 예, 자, 원장님들 굵게 굵게 블링블링하게 하고 싶으면 25mm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. 굉장히 재밌어요. 예, 쉽고. 작은 아이롱보다 오히려 이런 굵은 아이롱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블링블링하면서 굉장히 예뻐요.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예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가 예, 완전 효자 매뉴얼이에요. 그래서 파마하실 때 너무너무 재밌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완전 건조만 되는데요. 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어머 벌써 다 끝났어요.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 백파트 첫 번째 판넬인데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. 그러면 수분 건조를 위해서 폴리를 분사해 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가볍게 수분 조절하실 때는 폴리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. 안정적이고 탄력 있는 컬도 얻을 수 있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. 자. 기다리신 다음에 한 뜸이 날아가면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? 톡톡하고 올라오죠? 그치? 네.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자 두 바퀴 그 다음에 또 다려주시고 한번 또 다려볼까요?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들면 윤기도 나면서 윤기 쫙 올라오죠?
네,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. 네, 다려주면서, 이렇게 다려주면서, 많이 다려주세요. 네. 자,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. 네, 백파트 두 번째 판넬입니다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기다렸다가,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일반 아이롱으로 하시면 시간 롱머리 같은 경우에 오래 걸린다고 하시잖아요. 근데 지금 저희 피카는 롱 아이롱이고 덮개 아이롱이 있기 때문에 10분 조금 더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고요. 자, 이렇게 하시고 다려주시고 두 바퀴 다려주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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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해서 아직 수분이 있어요. 자 그래서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판넬 끝났습니다.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세 번째 판넬입니다. 세 번째 판넬은 25mm예요. 25mm를 가지고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자 25mm입니다. 자,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. 자, 이렇게, 네. 이렇게 해서 쭉 올라오면, 자,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. 네,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으로 찍어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려주기.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디자인을 할 거라, 반바퀴만 더 돌릴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려주기. 자. 자,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많이 돌리셔도 되고요. 많이 다려주셔도 되겠습니다. 이렇게 윤기가 반짝반짝 올라오면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피카 덮개 아이롱 때문인 것 같아요. 자, 내 앞으로 놨다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. 마지막 판넬은 수분이 없어요. 그래서 저희는 피카의 폴리를 이렇게 살짝 가볍게 분사를 해주시고요. 자, 수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폴리를 분사를 해주시면 컬의 탄력도 있고요. 윤기도 많이 나고 굉장히 좋습니다. 예, 좀 열에 있어서 안정적이고요. 자, 한번 폴리 많이 사용해 보세요. 자, 여기서 기다리셨다가 한뜸 날아가면 끝이 다 싹, 네, 깨끗하게 들어갔어요. 그러면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려주기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돌돌돌. 자, 또 한번 다려볼게요. 자, 이렇게. 어머, 이제 다 했어요. 벌써 와인딩 끝나버렸어요. 더 와인딩 더 하고 싶은데 끝나버렸어요.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요. 자 좌측에 보시면 그러니까 우측에 보시면 하나 둘. 자 또 이쪽에 좌측에도 하나 둘 네 개예요.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에 아홉 개로 해서 롱머리 와인딩 끝났습니다. 네,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왔어요. 어때요? 굉장히 잘 나왔죠? 네, 완전 또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거의 이제 완전 건조된 것 같아요.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어떤 여신머리가 나왔을까요? 어때요? 너무 예쁘죠? 네.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고 예쁜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.